이제 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에너지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게 된 계기는 저는 녹색연합이라고 우리 신근정 팀장님 오실 텐데 녹색연합 활동가 출신입니다. 제가 99년도에 녹색연합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했던 분야는 미군기지 환경 문제. 그래서 여기 인천 부평 같은데 자주 왔었어요. 문학산. 거기도 기름오염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군기지 환경 문제를 다뤘었고, 혹시 괴물, 봉준호 감독 괴물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은 미군기지에서 독극물 방류하는 장면 있죠. 그게 실제 2000년도에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 제가 조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름알데히드라고 시체 염할 때 쓰는 아주 독성 물질이 있어요. 발암 물질인데 그거는 소각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용액을 이렇게 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휘발성이고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두 병이 아니라 몇백 병을 무단 방류 지시를 했어요. 미군 근무원이. 그래서 그거는 한국의 환경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로 그분이 법정에서 유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야생동물, 미군기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다가 저한테 좀 영향을 줬던 거는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 이제 본격적인 화두로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이 24개가 있잖아요. 원전은 핵분열에서 이 에너지, 전기, 열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건데,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 핵발전소의 문제는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상당히, 인간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아주 유해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남깁니다. 근데 이런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인간이 노출이 되면, 그건 뭐 너무나 강한 엄청난 방사선량을 뿜어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고준위 방사선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격리시켜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어느 정도로 보관을 해야 되냐면은 그런 방사선량이 떨어져서 아 이건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만 년 가까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 세계와 좀 격리시켜서 땅속 깊숙이 묻어둘 공간들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 안에다가 고 폐기물들을 고준위 폐기물들을 수조에 담가서 저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한 40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리 1호기처럼 이제는 너무 낡아서 도저히 가동하면 안될 정도의 발전소들이 발생하니까 고리 1호기는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발전소 안에 그런 사용 해결료를 저장할 만한 수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안전하게 영원히 땅속 깊숙이 묻어둘 장소를 지정해서 그거에다가 옮겨 싣는 작업들이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땅속 깊숙이 그런 폐기물 처분장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처분장을 어디에 만들 건지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럽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안의 위도까지 그런 폐기물 처분장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처분장이 시흥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흥에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누구도 다. 그래서 부안에서 아주 거세게 이런 폐기물 처분장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실제 그건 지정을 못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야 이렇게 폐기물 처분장 우리가 썼던 거니까 해법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해법을 찾는 방식이 충분히 논의도 되고
부지에 대한 조사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위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제 부안 분들이 강하게 이제 저항을 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만만치 않다. 이 에너지 문제는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이런 불평등이 상당히 심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해법은 어디서 좀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묻잖아요. 그럼 핵발전소 안 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폐기물 어떻게 처분하자는 거냐? 태양광 풍력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좀 잘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대학원에 가서 에너지 정책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꽂혔던 분야는 에너지도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석유 박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스, 어떤 사람은 전기, 전기도 발전소 박사가 있고, 송전 박사가 있고, 분야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여러분 태양광은 좀 익숙하게 보시죠. 풍력 발전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죠. 또 지열도 있어요. 그 이렇게 각각의 분야별로도 다 전문가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그림을 그리고 아 그래 뭐 제가 태양광 박사도 아니고요. 뭐 저도 이런 분야 하나하나 에너지원을 연구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 지금은 원전 석탄인데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에너지원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걸로 저는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찾은 거는 로컬 푸드 얘기 아시죠? 로컬 푸드. 여러분도 이제 먹을거리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먹을거리 사건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GMO 이런 것좀덜 쓰고 가급적이면은 멀리서 수입해 온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생산한 거 그리고 누가 생산한지 알고 알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 요즘 생협 엄청나게 인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생협이 확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로컬 푸드 얘기를 많이 해요. 로컬 푸드가 지역 먹을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 가급적 이동을 줄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에너지도 로컬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로컬 에너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 아니,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하지?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석유, 석탄, 가스. 자, 우리나라 석유, 석탄, 가스 많이 나는 곳인가요? 안 나는 곳인가요? 우리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 외부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아니, 로컬 에너지 하려고 해도 할 로컬이 없는 거예요. 로컬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 안 비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해서 충당하는 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로컬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도 우리 지역 안에서 태양광을 얼마만큼 늘리면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가 100인데 태양광이 한 20이다. 자, 이걸 한 30으로 늘리고 40으로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에너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후쿠시마 사고, 핵발전소가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서 그 일대를 오염시키는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후변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기후변화의 원인에 화석에너지 연소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석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CO2를 뿜어내는 게 석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 난 석탄 안 쓰는데? 요즘 연탄 뜨는데 많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나는 이제 석탄 안 써.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석탄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40%가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호주 이런 데서 석탄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서 그걸 태워서 전기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석탄. 근데 또 석탄 발전소에서 석탄의 연소를 시켰더니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편리하게 슝 달려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고 이렇게 너무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기까지 또 자동차라든지 이런 우리가 다양하게 탈 것을 타는 거, 타고 소비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의 여파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그동안 감안하지 않았던 숨겨진 비용들이 크다. 원전 아주 편하게 썼지만 알고 봤더니 폐기물 처리와 사고의 위험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 전기 편하게 썼는데 알고 봤더니 석탄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CO2 배출량과 미세먼지 위협이 있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조금씩 이 비중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전하고 석탄에 살았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너무 익숙하고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한테는 아주 도전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에너지원들을 줄이고 다른 걸로 좀 갈아타야 되는데 어떤 나라는 그래, 그렇게 갑시다 라고 합의를 해서 이미 가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세계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좀 바꾸자 라는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들어보셨죠? 예. 아, 저도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에 참석했었는데, 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오류코기가 하나의 또 화두를 던진 거였어요. 예. 예, 신고리 오류코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올해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5년마다 에너지 기본계획이란 걸 수립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20년, 30년 장기 방향을 이 1년 동안 계획을 짜는 거예요. 5년 동안 짜는 거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철학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난해 신고리 오류코기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올해 수립하게 돼요. 이 방향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뭔가 세상이 변하거나 전환하려고 할때 그냥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몫은 줄어들고 누군가의 몫은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난 시장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의 현재 전기 이렇게 전기 지금 있잖아요. 이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 40%가 석탄으로 생산을 해요. 그리고 30%가 원전이에요. 그러면 40 플러스 30 하면 70%잖아요. 거의 원전하고 석탄이 우리나라 전력 시장을, 발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 플러스에서 가스가 한22% 정도 역할을 해요. 가스가 22%. 석탄에 비해서 가스는 그래도 CO2 배출량이라든지, 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이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가스를 브릿지로 해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넘어가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5%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5%에서 상당 부분이 폐기물 소각이라든지 부생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 말 그대로 계속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태양광이랑 풍력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에서 1%도 안 돼요. 1%, 1.1%예요. 예, 정확하게는 1.1%. 그래서 보면은 독일이 30% 정도 돼요. 그리고 덴마크가 한60% 정도 돼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이제 한10%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가 좀 많이 뒤쳐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자, 여기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보세요.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에 40%가 석탄이고, 30%가 원자력이고, 22%가 가스고, 또그 중에 5%, 그 중에 1% 태양광 풍력 이렇게 돼 있으면은 딱 힘의 구도가 보이죠? 어디가 힘이 세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석탄, 원전 이런 데가 힘이 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우리 원전하고 석탄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거 좀 조정해서 원전 석탄 비중은 줄이고 가스 비중 조금 늘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이만큼 늘려야겠어 라고 정책을 방향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전 그룹에 있다. 자,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갑시다 라고 순순히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밥그릇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동의,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한수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원전 관리하는 공기업이잖아요. 이번에 5·6호기 공론화 할때 한수원 노조하고 한수원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5·6호기 계속 지을 거냐 아니면 공사 중단할 거냐 이랬을 때 한수원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계속 지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주 강한 저항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으면 만들어질 이익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보장되는 고용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숙제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안 겪었겠어요? 다른 나라들도 겪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이런 걸 꾸려가지고 그 관련한 이미 현재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대책 회의.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식의 일자리를 앞으로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 나는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들을 같이 세워가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 늘어나야 되는데 봤더니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너무 연구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술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연구도 시키고 관련한 대학에서 학생들도 더 많이 공부도 시키고 투자도 하고 활성화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사람들은 다 익숙한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으니까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가 저는 그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와, 우리 변해야 돼. 어렵지만 한발한발 서로 양보해가지고 변화하러 가자.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걸 하고, 시민은 이걸 하고, 시흥시는 이걸 하고, 한수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잡아가지고 변화를 할 거냐. 아, 싫다. 그냥 이대로 가자. 이대로 구관이 명관이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효과적이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멈출 거냐. 이두 개의 기로에 저는 우리가 좀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가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지금 변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와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현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2018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시흥 아카데미 에너지 시민학교를 들으시면서 가장 따끈따끈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고민이 이런 거예요. 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나중에 무슨 역할들을 할수 있을까? 그냥, 나 공부 열심히 잘했다. 나 이전에 몰랐던 거 알게 됐어.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뭔가 다음 단계에 할수 있는 일들을 시흥시에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후에 시간을 내 가지고 모여서 공부하고 일하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민 학교를 통해서 성장한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맡기고 함께 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할 거고요. 자,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강의를 하고 중간에 한번 쉬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3시 9분이니까. 지금 쉴까요? 아니면 지금 쉴까요? 예. 지금 쉬죠. 자, 기후 변화와 탈원전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여러분 오늘 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이신 것 같은데요. 자, 요 강의는 제가 그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할때 2시간 정도 특강할 때 쓰는 자료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고 치고 쓱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혹시 이전에 기후변화 에너지 강의 들어보신 분? 기후변화 강의 들어봤다. 어디서 하는 걸로 들어보? 살짝 들으셨어요?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기후변화 에너지 쪽 강의는 다 처음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원래 처음 시작, 이렇게 다 처음 시작인 게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비슷하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거의 처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쉽게 그림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그게 어느 순간 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내가 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반복이 많을 텐데 또 똑같은 이야기도 선생님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기본 강의도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한다라는 거 정도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이 사진을 써요. 자, 당나귀가 어떻게 됐죠? 네. 왜 올라갔습니까? 짐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계 용량 초과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라고 시작을 했어요. 말은 어려운데 그냥 그림으로 이해가 되죠. 너무 짐이 무거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에요. 예, 저는 우리 나이가 우리는 좀 있잖아요. 그 요즘 초중고생들을 보면 마음이 좀 짠해요. 아, 벌써 너무 어깨가 무겁다.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경쟁도 너무 심하다. 청년들을 봐도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있는데 봤더니 우리가 세대 간의 불균형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펑펑 많이 썼어요. 그래서 환경이 많이 나빠졌죠. 그 나빠진 시대를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이라는 거죠. 예, 저도 새만금 안 된다! 이거 할때 환경운동 시작했는데 4대강 막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가리왕산 이런 거 그냥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 지금 여전히 성장을 쫓아서 시장, 가격, 효율, 경제성 쫓아가다 보니까 뒤에 어떤 사람들이 못 따라오고 지금 막 쓰러져 있는지, 그리고 왜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잘안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당나귀 불안하고 힘들어 보이죠? 이게 지금 지구의 모습이에요. 자, 얘를 땅에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을 덜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산과 소비 방식, 적당한 정도인지, 넘어서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보면은 집에 냉장고 3개, 4개 있죠? 요즘은, 요즘 TV를 보면, 아, 저것도 난리 나겠구나 싶은 게 스타일러 아시죠? 이 옷, 예, 하는 거. 와인셀러 한번 쫙, 김치냉장고, 그다음에 요즘은 집에 냉동고까지 갖추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산업은 산업대로 또 계속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사람은 사람들대로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같이 던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북극의 면적 변화예요. 자, 오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 플로리다에 눈이 내렸다라는 게 나와요. 자, 캘리포니아. 뭐로 유명하죠? 캘리포니아. 포도와 오렌지,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해변 이런 걸로 유명한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늘, 미국에 계신 제 패친 한 분이, 아, 지금 우리 미국의 보스톤인가 그쪽인데, 영하 26도. 북극보다 더 춥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극 한파.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북극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북극에 머물러야 될찬 기운이 이렇게 북반구로 쏟아져 내려서 정말 추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가 북극보다 더 추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84년도 북극의 얼음 면적하고 2016년도 어때요? 절반이 줄었어요. 절반이. 그래서 기후변화가 상당한 화두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둔감한 이유가 우리는 사계절에 익숙해서 기후 때가 바뀌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둔감하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계속 열대지방이거나 이런 쪽이 기후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아요. 그런데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는 저는 매우 둔감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스위스, 요즘 스위스 알프스 사진이 기후변화 대표 사진으로 많이 나와요. 자, 보면 어떻게 되고 있죠? 강설량이 150년 만에 최저. 그러니까 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인도가 2015년도에 폭염으로 2,500명이 사망을 해요. 근데 온도가 몇 도죠? 45도에서 46도. 자, 이 정도 폭염 속에 노출되는 사람들 사망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 이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해요. 인도가 빈부 차이가 엄청난 나라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집이 없이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45도, 46도에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떨까요?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00명 사망으로 잡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경향을 보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3한 4온이었지만 요즘에는 13한 2온이라는 13일 동안 춥고 이틀 따뜻해지고 이런 신조어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얼마만큼 늘었고 어떤 사람들이 폭염으로 사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폭염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폭염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지난해도 한 2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을 조사를 해보면 절반 이상이 농촌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그 다음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세요. 그 다음 조선소 공기 또 맞추려고. 그 다음이 또 군인들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직군을 보면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요즘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제를 만들어요. 한낮에 몇도 이상 올라갈 때 야외 노동을 금지해야 된다. 왜냐? 사람들 픽픽 쓰러져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서 사회적으로 얘기하고 만들어 가야 될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올해도, 아, 올해가 아니네요. 2017년도에 자료를 쭉 보다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죽음이 있었어요. 8월, 그때도, 올해는 폭염 사망자 수 추이가 어떻게 되지? 이게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 8월 2일경에 대전의 공사장 현장에서 24살의 청년이 쓰러져서 사망을 했어요. 열사병으로. 근데 그분의 국적이 러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는 거. 그리고 또, 러시아 청년이 한국에 와서 노동하다가 이주 노동자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기후 때가 한국에 진짜 안 맞을 수 있겠다. 보면은 가끔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 보면은 와, 이 겨울을 이 사람들은 정말 뼈가 시리도록 춥겠다. 이런 정말 춥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기후변화 에너지가 제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분석하는 게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 우리 기후변화 점점 심해지는구나.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온실효과는 여러분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온실가스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열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근데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열이 지구 밖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나가는 것들을 쭉 이렇게 막는 것 같은 역할을 해요. 예.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열기를. 그래서 복사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마치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이불을 한꺼풀 덮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들어왔던 빛이 반사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 막고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머물겠죠.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나 보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0.85도가 올랐어요. 예,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 지난 한 100년에 걸쳐 가지고 0.85도, 1도도 안 올랐네. 1도도 안 올랐는데, 북극의 면적은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의 온도 변화에도 매우 영향이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쭉 과학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정말 이 올린 원인이 뭐냐 봤더니, 아, 아까 온실가스, 특히 CO2,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봤더니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태울 때,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문제였구나, 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과학자들을 한 400명을 또전 세계적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다음 연구해. 뭘 연구해요? 아, 지금까지 한 130년 동안 0.85도가 올랐는데,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 만약에 이 추세대로 우리가 계속 화석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앞으로 지구 온도가 어떻게 될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전망하라고 막 연구를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뽑아낸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대로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에는 2080년경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한 2080년 정도 되면 한 60세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 됐을 때 지구의 온도는 몇 도 가까이 오르게 된다? 3.7도 가까이 오르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3.7도. 자, 여러분 0.85도의 북극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3.7도면은 뭐 거의 뭐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나마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상당히 할 경우에 1.81도 정도 오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잖아요. 미래는 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귀찮아. 아까 하던 대로 가. 쭉. 이대로 에너지원 바꾸지 않고 그냥 화석 에너지 지금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대로 쭉 가 하면은 3.7도가 오르는 거고. 자, 빨리 모여봐.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 얼마 줄이고 앞으로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세금 매기고 이거 다 했을 때 그나마 몇 도? 1.8도.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의 노력이 2080년에 온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노력이 지금 자라나는 막 애들 막 지금도 태어나잖아요. 한 살.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2080년까지 살 거 아니에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2100년까지 사는 세대란 말이에요. 오늘 태어난 친구는. 그러면 그 친구가 말년에 어떤 지구에서 살게 될 것인지는 지금의 우리의 노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이 지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랑 달라요. 이 지도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느냐, 배출량에 따라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땅덩어리라 크면은 배출량이 어떻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예요. 자, 세계에서 배출량 제일 많은 나라 어딘 것 같아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 인도가 많아요. 그 다음 러시아. 자, 이 순서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몇 등? 7등. 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배출을 많이 해요. 우리 전 세계에는 약 250개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8위. 세계에서 에너지를 8번째로 많이 써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 그래서 우리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뭐로 먹고 살고 있죠, 지금? 수출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물자와 자원을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외부로부터 많이 수입하고 있고 아까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게 되니까 한국에 대한 요구도 어떻겠어요? 야, 너네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너네가 지금 7번째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도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요거는 기후변화에 지구에 같이 살고 있어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아까 북극 같은 데는 얼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얘기하면 북극곰 얘기 많이 하죠. 북극곰 멸종한다고. 근데 북극곰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북극에 우리 에스키모인, 이누이트 이런 분들은 사냥 나가다가 땅이 녹아서 사람 툭 꺼지는 거예요. 익사해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 땅이 단단해야지 살 수 있는데 이전과 같이 살얼음이 되고 사냥 나가러 막 동물 쫓아가다가 사냥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멸종하는 것은 북극에 있는 북극곰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기후변화 엄청 취약하겠죠. 그리고 투발루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는 섬나라. 그래서 몰디브 이런 데 얘기해요. 야, 몰디브 이제 곧 가라앉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간곡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쪽으로 우리를 받아달라. 이런 협상이나 얘기들 같은 것도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예요. 여기서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될수록 피해를 많이 입어요. 자, 어느 대, 여기 어디예요, 여기? 여기 어디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너무 슬퍼요. 아프리카 안 그래도 가난과 수탈의 땅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너무 심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인도, 방글라데시, 예. 그리고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자, 똑같이 한반도에 있지만 북한하고 남한, 어디가 더 빨갛습니까? 북한이 훨씬 더 빨개요. 왜냐면 북한은 원래 가난한 데다가 살림이 없잖아요. 한번 홍수가 나면은 완전 다 쓸어가요. 그래서 기후변화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해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지수 뽑는데 제일 취약한 나라가 방글라데시, 기니, 시에라리온, 아이티, 수단, 나이지리아, 콩고, 캄보디아, 필리핀, 이거 어디죠? 에티오피아. 듣기만 해도 가난하고 힘듦이 철철 흐르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문제가 이래요. 세계에서 지금은 중국이 1등이지만 누적 배출량은 미국이 1등이거든요. 미국이 막 뿜어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한 피해는 요런 나라들. 생각보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여전히 좀 안전지대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해를 덜 입는 거예요. 이게 환경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자가 늘어났지만 그 사람이 나 대기오염 때문에 죽었어 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분명히 사람은 죽었는데 지금도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하죠. 환경 문제가 이러한 이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후변화도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인간들이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 같다. 찬물에다가 이렇게 개구리 넣어놓고 불 이렇게 좀 잔인하긴 한데요. 그냥 비유예요. 이렇게 올리면은 뜨거우면은 아 뜨거워 난리가 나겠지만 서서히 올리면은 그 온도에 적응해서 있다가 이게 나중에 죽잖아요. 이게 우리 거의 그냥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인간들이 살고 있다.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막 힘주고 안 돼! 안 돼! 우리 이 개구리 뭐 하고 있어요? 줄이는 거예요. 배출량 줄이는 거. 그다음 이 개구리는 이렇게 방주 같은 거 띄웠잖아요. 적응하는 거. 기후변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두 가지. 네, 온도 안 올려야겠죠? 온실가스 줄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CO2 배출량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감축 정책이에요. 감축, 줄인다. 그 다음이, 어차피 이미 기후변화 시대에 들어왔어요. 한번 대기 중에 나온 온실가스는 이게 소멸될 때까지 지구 온도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계속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동시에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나기 위한 적응 정책, 둘 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 물으세요. 환경 생각하면 에어컨 안 써야 되는데, 에어컨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적정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더위에 에너지를 아끼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더위에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은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폭염에 사망할 정도의 온도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를 쓸 것, 다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할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고 이런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능사는 아니다. 자기 몸이 상태를 보고 나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적정한 냉방과 적정한 난방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적정한 냉난방 서비스를 받되 그 에너지원 자체를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아, 저는 무조건 에어컨 안 쓰겠어요. 이게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파리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 들어보셨군요. 좋습니다. 파리 협정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많이 바꿀 건데,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파리 협정은 뭐냐면은 2015년도에 전 세계가 약속을 한 거예요. 2015년도에 어떤 약속이냐면은 우리 이대로 안 된다.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감축 목표를 가지고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그게 파리 협정이에요. 그리고 파리 협정은 언제부터 발효가 되냐면은 2020년부터 발효가 돼요. 자, 2020년 몇년 남았죠? 2년 남았어요. 자, 2020년부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는 얼마만큼 줄일게라고 유엔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한 목표량을 지키기 위해서 요이 땅 하고 시작하는 게 2020년. 그래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모든 나라가 목표를 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2019년 12월 31일 제 아이 종이 땡 하고 치잖아요. 그 다음날 방송국들이 특집 다루는 것이 2020년 파리 협정 발효, 세계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바꾸나, 이런 것들이 특집으로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이 중요하냐면은 2020년은 이제 몸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뛰려면은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2018년, 19년. 딱 2년 남았어요. 자, 다른 나라들은 2015년 이후에 진작에 준비를 했어요. 5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난 한 2, 3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 시간이 더더욱 짧아요.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전 정부가 잘못 협상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자, 이게 숫자 있죠? 이게 각 나라들이 써낸 양이에요. 우리 이만큼 줄이겠다. 이거는 국제사회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약간 요즘 좀 요거를 얻어먹고 있는 게, 보면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목표 방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량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나라는 뭐라고 돼 있죠? BAU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딱 알고 가셔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EU 국가들은 2020년에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2020년에 목표를 볼게 아니라, 2030년 목표를 보세요. 자, 2020년부터 요이 땅에서 2030년까지 90년 대비 마이너스 40%를 줄인다라는 게 EU의 목표예요. 자, 뭐지?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을 텐데, EU에 있는 국가들은 2030년까지
1990년도에 배출하던 수준으로 줄여요. 그런데 90년 수준으로만 줄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얼마를 깎는다고요? 마이너스 40을 깎는다는 거예요. 자, 1990년 배출량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또 마이너스 40을 하려면은 EU 국가들 내에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확 줄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 줄이려면은 석유, 석탄, 가스 그만큼 안 써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석탄 발전소 안 지어야 되는 거고 자동차 이런 거 할 때 연료 바꾸라는 지도가 내려가는 거고 태양광, 풍력, 재생 가능 에너지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 이게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미국은 와, 우리 90년은 너무 세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도? 2005년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 2005년도 기준으로 우리는 얼마 줄이겠다? 26에서 28. 이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도가 있어요. 90년 기준이 있고 5년 기준이 있고 13년 기준이 있고. 그래서 딱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얼마만큼 줄이겠다라고 절대적인 양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절대량 기준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BAU라 함은 이런 거죠. 전 세계 모두가 줄이는데 아까 에티오피아랑 콩고랑 이런 나라도 감축 목표를 써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에티오피아 아직도 학교나 개인 가정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써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양이 이런 방식이에요. BAU 방식. 자, 지금 현재 100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2030년에 얼마만큼 배출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전기도, 우리는 조금 더 늘려야 되고, GDP도 좀 오르고, 그럼 우리 100 썼는데 아마 2030년에는 한 140 쓸 것 같아. 이게 예측되는 양이에요. 자, 그러면 100에서 140 예측량까지 그대로 늘어나면 노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140이 될 텐데 그 BAU점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우리 10% 줄일게. 이게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 목표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아직 에너지를 접근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장의 가능성은 인정하면서 그래도 줄이라는 목표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BAU 방식이 있어요. 주로 어떤 나라들이 쓴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UN에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절대량이냐 BAU냐 가지고 엄청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부서에서도 외교부하고 환경부는 우리 이제 절대량 가야 된다. 남사스럽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계속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고 산업부하고 정경련은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가급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결론은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산업부하고 정경련이 이긴 거죠. 그래서 BAU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마이너스 37%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축 목표예요. 근데 이것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원래의 감축 목표는 BAU 대비 37%가 아니었어요. BAU 대비 한 24, 25 정도를 설정해 놨는데 여전히 우리가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향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감축 목표를 얼마나 설정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우리가 이 목표를 이제 전달해야 되는 시기가 한 2015년도 6월 달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지 않고 전화로 오바마랑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주요 주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였어요. 근데 미국 측의 입장은 한국이 설정하고 있는 24에서 25가
너무 낮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치를 올리게 됩니다. 37로. 근데 이번에 유엔에 낼 때는 목표 수치만 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로드맵도 같이 내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24, 25 정도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수치가 뛰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해외 감축분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자, 요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총 감축 목표가 37인데 국내에서 25를 줄이고 해외에서 11을 줄이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감축 목표량 중에서 해외 감축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됐다? 매우 높게 된 거예요. 자, 이 해외 감축분이 우리한테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이건 뭐냐면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가 줄인 것을 돈을 주고 사오는 방식. 또는 우리가 직접 돈을 쏟아가지고 거기서 줄이고 그것을 우리의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깜짝 놀라는 방식이에요. 자, 이 돈이 여러분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사고파는 시장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자, 처음 들으시나요? 제가 설명을 할까요? 네,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가 목표량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일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인벤토리가 있어서, 한국이 1년 동안 온실가스 얼마 배출했다, 이런 거다 잡혀요. 다 잡히고, 심지어 각 업체별로도 다 잡혀요. 그럼 삼성 얼마 배출했다, 롯데, 뭐, 우리 아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총 각각의 기업별로 얼마만큼 배출했는지가 다 추적이 돼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약속한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감축시킬 방법을 찾겠죠. 자, 여러분 한 명이 많이 배출하겠어요? 기업들이 많이 배출하겠어요? 여러분 한 명을 쫓아다니면서 줄이고 계산하고 100톤 배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해봤자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600대 기업 리스트. 그럼 그 기업들에게 해마다 할당량을 줘요. 너네는 100톤, 올해 100톤만 배출할 수 있어. 200톤, 300톤, 400톤. 그러면 이 기업들은 그 할당량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어요. 300톤 받았는데 500톤 배출했어요. 얼마를 초과한 거예요? 200톤. 그러면은 지금 톤당 한 2만 5천 원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부감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옆에 물어봐요. 혹시 여유 남았냐? 얼마에 팔 거냐? 아, 이렇게 팔수 있다. 그러면 그 배출권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배출권 거래제예요. 우리나라에 벌써 3년째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배출권 거래제라고 쳐보면은, 아, 이렇게 작동되는 시장이 있다. 자, 여러분, CO2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CO2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직업이기도 해요. 자, 제가 저 한경대학원 출신인데, 한경대학원 이 끝나고 난 다음 저기 이게 뭐 동문회? 잘안 나가지만 한번 딱 갔더니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은행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보통 자기 영역대로 가거든요. 수질 공부한 사람, 뭐 대기 한 사람 이렇게 쭉쭉 가는데 은행 웬뭐 무슨 어떻게 은행이야? 이랬더니 제가 진짜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업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올해 얼마, 줄이기 위해서 얼마,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배출권 거래 시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각각의 기업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한 직업이 생긴 거고 또 증권사에서 이렇게 거래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거래 중개인도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숫자를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원도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권 검증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세계적으로 CO2를 사고 파는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작동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지만 한국은 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걱정하는 게 해외 감축분 11.3%를 배출권을 사가지고 감당하려면은 세금이 17조 가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돈을 누가 어떻게 분담하는 거냐? 이거 세금으로 할 거냐? 이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전 정부가 이렇게 수립해 놓은 것들을 6개월 동안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과연 해외 감축분 11.3% 이게 적당한 건지, 이걸 국내로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한국 안에서 또 이걸 할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당하는 것도 보시면은 자, 이게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예요. 자, 우리가 유엔에 보고했잖아요. 그 보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각각의 분야가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할당해 놓은 거예요. 자, 할당 양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발전 부분, 발전소. 이건 뭐냐면은 석탄이나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에게 너네 줄여라고 할당을 이만큼 한 거예요. 그 다음이 산업 부분. 제가 배출권 거래지 얘기했죠. 그 다음이 건물. 건물도 이제는 건물 이제 지을 때 유리 건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에너지 많이 쓰니까 요렇게 할당하는 거예요. 수송, 전기차 이런 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공공 부분, 폐기물, 농업 이렇게 해가지고 감축하는 양을 나눠주고 이제 그걸 지키라고 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언제 들어간다? 2020년. 그리고 이걸 나눠주고 지키라고 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올해와 내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전 정부가 이렇게 할당을 해놨는데 이걸 좀 조정하려고 하는 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까 해외 감축분이 너무 과도하다. 그걸 국내로 돌리는 거.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좀더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 왜? 봤더니 여러분, 양은 원래 여기가 많이 배출하는 양이기 때문에 양을 보는 것보다 감축률을 보는 게 중요해요. 감축률은 감축에 대한 부담을 얼마만큼 지우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감축률을 봤더니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갖는 부분이 수송, 그다음이 폐기물, 그다음이 발전. 그 다음이 건물, 그 다음이 공공, 그 다음이 산업, 그 다음이 농축산인 거예요. 자, 이걸로 보면은 산업 부분에 대한 감축률이 뒤에서 두 번째, 농축산 다음에 산업인 거예요. 산업에 대한 부담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수출을 잘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부담을 무조건 낮춰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어차피 기후변화 시대가 왔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평판을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무조건 부담을 줄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산업계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나을까? 이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누가 얼만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새로 짤 거예요. 예, 이 얘기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듣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쯤, 지금 대학생들이 이제 취직할 때쯤, 그때 전 세계는 신기후 체제, 기후 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이 친구들이 살아갈 거고, 그렇다면은 기후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화라든지 인력,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재배치되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매우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중요한 거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흐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요즘 요런 작업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작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시흥에서 여러분이 시흥 시민 중에서는 이런 거 제일 잘 알게 되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교육을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축으로는 기후 변화가 있고, 또한 축으로는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는 거죠. 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 비용으로 210조 앞으로 들어간대요.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 정도를 앞으로 후쿠시마 처리 비용으로 쓰게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저도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 이후에 나 공부 좀 해야지라고 해서 에너지 정책을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찾은 거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그런 마을을 만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고가 훅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자립마을 몇개 만드는 걸로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바뀌려면은 정부 정치 새 제도 이런 게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보다는 정책을 어떻게 바꿀까, 정치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오누마 유지씨라고 후쿠시마 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원자력 경진대에 나가가지고 표어를 썼어요. 그 표어가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쓴 거죠. 그게 1등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다가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이 친구가 쓴 표어를 동네에다 크게 입간판을 걸었던 거죠. 근데 사고가 났어요. 이 친구도 원전 난민이 됐어요. 하루에는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썼던 입간판 아래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원자력은 미래의 에너지가 아니라 파멸의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들 안전하다, 쓰나미에도 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고는 터졌고 방사능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가 100% 안전한 원전을 장담할 수 없다면은 이 원전으로부터 가급적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줄이고 폐로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일본도 이큰 원전 사고를 겪고도 현재 아베 정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겠다라는 것이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저렇게 사고를 겪고도 포기가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원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나 사회, 정책, 학계 이런 시스템이 아주 광고하게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UAE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UAE에 수출은 했는데 거기에 수출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건 이면 계약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지금 매우 논쟁이 되고 있죠. 그렇게 치면 이런 거죠. 기업이
물건을 파는데 군사적 지지 이런 것까지 같이 담보해서 파는 그런 물건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걸로 치면 원전은 매우 특수한 사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도대체 무엇을 원전 수출 대신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합의해 줬는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UAE에도 원전 가동하고 나면은 폐기물이 있잖아요. 계속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폐기물을 한국이 처리해 주는 조건이다. 그게 이면 합의 있었다 없었다 이게 계속 언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국 한수원이라든지 원전 수출이 이게 한수원이 그냥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니까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능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한수원이 어떻게 하고 말고는 또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또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는 도대체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갔는지, 왜 이면 합의 얘기가 나오는지, 폐기물은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이면 합의의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깔끔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도 만만치 않다. 이게 후쿠시마의 방사능 폐기물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에요. 전기 안 쓰고는 못 사는데, 그리고 에너지 없이는 우리 일상이 안 굴러가잖아요. 예, 경제도 돌려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여기 뭐,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걸어오기 어렵더라고요. 그쵸? 다 이렇게 이동해 오셨을 텐데, 에너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석유, 석탄, 원전, 이 수많은 에너지원들 중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전환해 가야 될까?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저는 중요한 지금 우리의 화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도로 나가다가는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게 이 파이입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게 제가 얘기했던 파이인 거예요. 보세요. 석탄 40, 원전 30, 신재생 5, LNG 22, 그 다음 이게 쭉 있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 1.1이죠. 자, 이게 파이예요. 이 파이. 자, 이 파이를 원전 좀 줄이고 석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쭉 늘리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자기 몫을 내놔야 돼요. 자, 이 내놓는 거 쉽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기후변화든 좀더 안전하든 또 우리가 숨 쉬는 공기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봤더니 이게 독일인데 독일이 30%가 재생가능 에너지. 원전이 14%. 근데 독일이 2000년도에는 원전이 30이었어요. 그런 게 이렇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 먼저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도 지혜롭게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0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는 알아주세요. 1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이 키로와트 전기 단위인 거 아시죠? 키로와트. 자, 1000키로와트는 1메가와트예요. 그리고 1000메가와트는 1기가와트죠. 자, 1기가와트는 원전 한기 용량이라고 대충 그림을 그리십니다. 아, 이게 1기가 뭔가 기가 단위, 아, 1기가와트 정도급이면은 원전 한기 용량 이 정도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200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발전원이 설치가 됐느냐 누적해서 봤더니 2000년에서 2015년까지 풍력발전소가 417기가와트가 설치가 됐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원자력 발전소 몇 개의 분량? 400개의 분량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소는 229기가와트가 설치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원전 한 200개 분량의 태양광이 설치됐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원전은
27기가와트가 설치가 됐어요. 원전은 몇 개? 27개 정도가 설치가 됐다. 자, 그러면은 이거 비교해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입니다. 오스트리아 77, 덴마크 60, 포르투갈 50, 독일 29, 30. 자, 일본이 15%군요. 미국 14, 한국 2.2. 예. 자, 2.2가 오, 왜 데이터가 이렇게 다 다르지? 라고 하는 거는 각 나라마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건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 맞춰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한국은 2.2% 정도다. 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꼴찌 그룹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독일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제가 책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독일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 그 독일은 우리보다 전기 더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더 커요. 땅덩어리도 물론 넓고. 그런 나라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30% 한다는 거는 독일 가면 태양광 풍력이 곳곳에 있겠네? 그래야지 30% 생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러 갔어요. 갔더니 이게 진짜 풍력, 태양광 발전기, 이거는 나무를 이용해서 난방 열을 제공하는 펠렛 보일러, 그리고 이거는 가축 분뇨 똥을 발효시켜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그 바이오가스를 태워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이런 게 이제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분산 에너지, 지역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자기 지역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열을 만들어내는 펠렛 보일러, 그리고 바이오가스 발전소, 이런 설비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30% 이해됐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이 어떻게 이게 성공했지? 봤더니 네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너지 총 소비량을 줄였어요. 자, 이때 당나귀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당나귀 내리려면.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이게 독일 지도주인데 이게 자립하는 지역들이에요. 아, 우리는 전기 우리 지역에서 자립해. 재생가능 에너지로.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보면은 소유. 누가 가지고 있는가? 시민과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윤태환 대표께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하되 이걸 어떻게 시민과 협동조합이 소유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주제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윤태환 대표가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사례라든지 독일 사례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봤던 오스트리아 에너지 자립 170%. 이 동네에서 필요한 에너지 다 만들고 나머지는 판매해서 수익을 얻어요. 여기는 유가 올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 자기 지역에서 다 해결하니까. 그리고 이게 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예요. 그래서 이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주가 오르는 거 보이듯이 태양광 풍력 투자하면 돈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전이라든지 대규모 공기업들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움직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마저도 대기업들의 잔치가 되면 안 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의 기회가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정부 안에서는 그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태양광 풍력 설치할 땅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런던 철교 위에 태양광 올린 거고요. 그 다음 일본의 수상 태양광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수상 태양광이라고 쳐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호수, 댐 난리 났어요. 다들 수상 태양광 한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태양광 분야고요. 이게 프랑스가 도로를 태양광으로 깔았어요.
이게 도로태양광이에요. 도로태양광. 그리고 태양광 스테디움 대만이고요. 이거는 귀엽죠? 월트 디즈니 미키 마우스 모양의 태양광 패널이에요. 이거 요즘 이런 태양광의 디자인 측면, 도시에서 특히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예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의 판다 모양의 태양광이에요. 귀엽죠? 귀여운. 이거는 우리나라의, 풍력발전기인데요. 대관령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풍력발전 좋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뒤에 가면 하게 될 거고. 다만, 요즘의 추세는 풍력발전기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대형화되니까 육지에 설치하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죠? 바다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펠탑보다 훨씬 큰 규모의 풍력발전으로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해상에 세워지는 풍력발전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나 이런 데 가면 해상풍력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해상풍력을 하려고 해도 해상풍력을 할수 있는 배가 있어야 돼요. 저희 이 배를 삼성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어요. 풍력발전 자체 기술이 있고, 그걸 설치하는 조선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있고, 태양광 패널 기술들이 있고, 바이오가스 관련한 기술들이 있고, 펠렛 기술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산업, 이런 것들로 지금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리백이라고 있어요. 아리백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산업계의 부담을 안 지우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을 적게 지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건을 값싸고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에너지를 썼냐라고 묻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백이라고 치시면은 이런 기업들이 나와요. 애플, BMW, GM, 페이스북,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들이 뭐냐면은 제품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기업들이에요. 우리 재생 가능 에너지로 물건 만들어서 팔게.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쭉 리스트가 있고, 클럽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해요. 우리 올해는 얼마 달성했다. 거기에 중국 기업도 있고, 인도 기업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 지금 이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좀 뒤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이게 애플의 연구소예요. 태양광으로 만들었죠. 자, 지난 12월 1일 날 구글이 트위터를 띄웠어요. 트위터 화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 아리백 선언했는데 드디어 그 목표를 달성했다. 전 세계에 있는 구글 사무소하고 그리고 구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다. 100%를 달성했다라고 띄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변화의 방향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대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앞두고 이런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 한국 기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건데요. 자, 이게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변화하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은 강의를 마칠 텐데요. 힘드시죠? 네. 자, BMW. 아까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이에요. 우리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간다. 이 자동차 기업이 100% 선언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BMW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요. 전기 자동차는 뭐로 달리죠?
전기로 달리죠. 전기를 어디에 저장하나요? 배터리. 전기자의 동차의 핵심 배터리예요. 그런데 배터리를 생산하는 세계 5대 기업 안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요. 한국의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엄청 배터리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는 일찍이 고급화 전략을 채택해서 유럽에서 생산하는 유명 차량의 배터리 보급을 뚫어요. 그래서 BMW에 설치되는 배터리가 삼성 SDI 거거든요. 근데 지난해 4월에 삼성 SDI가 요청을 받아요. BMW로부터. 무슨 요청을 받냐면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늘려라. 우리한테 납품할 때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린 배터리를 보내달라. 왜? 우리 목표는 100%니까. 삼성이 당황했겠죠. 이전까지는 정말 아까 값싸고 품질 좋고 디자인 뭐 이런 게 우지했다면은 이제 묻는 거예요. 너네 태양광 얼마 썼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 때문에 삼성 SDI가 우리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난 12월 달에 삼성그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18년 6월 달에 삼성의 신재생에너지 플랜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삼성은 사실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이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뭐가 요구되죠? 사회적인 요구나 마케팅적인 요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요구가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RE100들을 하고 있으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RE100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우리는 한전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한전 전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최근 기업들이 제품 생산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인증해 줄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RE100에 대한 대책 수립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죠. 와, 이제 외부적인 요건이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삼성에서 6월 달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계획 발표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린피스 같은 데가 아니 너무 늦다. 더 빨리 발표해야 된다. 더 빠르고 과감하게 발표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기 만들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서 쓰는 역할만 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오시는 이런 그 박창민 상무님 같은 분이 이제 전력은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능동형으로 생산할 수도 있고 에너지 절약이 곧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전기자동차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피크 때는 줄이고 남는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상당히 유연화되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디에 있냐면은 아니야 그래도 원전하고 석탄이 제일 싸. 우리 그대로 여기에 있자. 아니야. 우리 변해야 돼. 이제는 RE100 같은 기업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 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돼.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아, 요즘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시면은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태양광 가지고 윤태환 대표님을 만나시고 저는 언제 뵙나요? 네, 1월 24일 2주 뒤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질문도 받고 얘기도 더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